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 때는 이제 1998년 음력설 전인데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이 최대 명절이어서 설 분위기로 아주 북적북적한데 한국 회사들이 추석이 되면 추석 선물을 주듯이 이 중국이 음력설 또한 이 매우 풍성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 5만 명을 둔 하빈 최대 기업이 회장 왕룡짱은 더 바쁘겠죠. 통이 크게 3천만 위엔이 거금을 들여서 돼지고기와 기름, 뭐 구두, 자전거, 여행 상품 등등 뭐 별의별 선물들을 다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놈이 회사가 이윤이 좋으니 그 복리도 하얼빈에서는 최고였으니 말이었죠. 그렇게 준비를 다 하던 왕룡짱은 사무실에 털썩 앉아서는 혀를 끌끌 차는데 다 이 겁나 바빴다야. 1년에 한 번뿐이게 다행이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요즘 야, 노름을 못했네? 손이 아주 근질근질해서 죽겠네 그래. 전에 몇 회를 거쳐서 이 왕룡짱이 어떠한 놈인지 아셨죠? 첫째, 어디 가나 우쭐우쭐하면서 큰 소리를 제치는 데는 무조건 1등인데 그리고 두 번째 애호로는 바로 요 도박 노름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다짜고짜 전화를 넣는데 왜 짱다 청리야, 너 뭐 하는데 요즘 그리도 조용하야? 에? 노름판도 좀 만들고 이 카드 놀이도 좀 하며 즐기며 살자야. 너희놈 요즘 뭐 돈독이 올랐냐? 그러자 저쪽에 짱다 청은 억울해 났다는데 아이고 회장님,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 저야 회장님이 밑에서 일하는 노예인데 이 열심히 노가다를 해야죠. 몇 말이라서 이 회사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저 지금 개처럼 혀를 가로물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어떤 분들은 심심하다며 노름 타령이나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네, 이 짱다청은 왕룡짱 수하의 상무잖아요. 하여 이놈은 아직도 맨날 바쁘게 뛰어다녔었고 말 그대로 한가한 거는 왕룡짱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알았다 이놈아, 그거 좀 징징거리지 말고 일 봐라. 전화를 툭 끄는 왕룡짱은 그래도 답답해 났다는데 이 큰 하얼빈에 그 자신이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름 한 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말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왕룡짱은 야야 아이디겠다 운전기사야, 그 돈가방을 한 대여섯 개를 준비하고 가자. 내 이 손이 근질근질해서 안 되겠다. 이 노름꾼들 또한 도박인이 한번 박히면 약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가방 다섯 개를 차량 안에다 꽉꽉 신고 드디어 한 도박장으로 척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돈가방 하나에 100만 위씩 들어있으니 500만 위는 되겠죠. 그가 찾은 곳은 서판구역에 위치한 한 하우스 도박장이었었는데 아는 지인이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박장 주인 이름은 러바라고 불렀었는데 인상도 매우 좋고 괜찮았다는데 그렇게 왕룡짱이 그곳에서 이틀 동안은 노름질을 했는데 말입니다. 네, 이어 이놈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하는데 왜냐고요? 너무나도 시시해서요. 도박이라는 거는 요 이길까 말까 하는 아짜아짜 하는 맛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이 도박꾼들은 대박 함나 보려고 하겠지만 그 왕룡짱은 아닌데 심장이 조금이라도 좀 두근두근 거리는 맛으로 도박을 하겠는데 이놈들이 판이 이게 너무나도 작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왕룡짱이 이틀 동안 밤을 꼬박 새며 놀았는데도 겨우 60만 위엔을 잃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틀 동안 밤을 꼬박 새며 화투를 쳤는데 이 동전 몇 개를 잃어보세요? 네, 그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비유가 좀 그런데 이 왕룡짱한테 60만 위엔은 그냥 500원짜리 동전 정도나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왕룡짱이 안 오자 이 도박주인 러바가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회장님, 왜 오늘 안 오셨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노름꾼 동무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자 왕룡짱은 누구? 어어, 그 쥐꼬리만한 노름판이 사자이구만. 에라야, 야, 시시하다 시시해. 내 이틀 동안 밤을 새며 놀았는데 60만 위엔밖에 뭐 잃은 게 아니겠니? 그거 참 잃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내가 만약 60만 위엔을 땄더라도 그래도 안 가. 이 함 시원하게 즐기려 해도 이게 뭐야? 이 이틀 동안 꼬박했는데 돈가방이 한 개도 안 나갔는데 말이다. 맨날 돈가방 다섯 개를 들고 들어갔다 또 들고 나왔다 하기도 힘만 들고 에이 됐다. 너희네 그 노름판이 작아도 너무 작아. 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놈을 봤나요? 아니 돈을 적게 잃어서 시시하다고? 이러한 거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러자 러바는 버벅거리는데 그럼 어르신 대체 노름판이 얼마나 커야 되는 겁니까? 그러자 왕룡짱이 또 큰 소리를 꽥꽥 제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면 되냐고
내 얘기해 줄게. 이 얼마나 큰 판이든지 내 이 왕동장 앞에서는 다 그냥 소꿉놀이다. 내 작년에는 일이 좀 바빠서 노름을 별로 못했는데도 6억 위에는 잃었거든. 그러자 6억 위엔이요? 그건 그냥 수학 시간에 교과서에서나 나왔던 숫자가 아닌가요? 네, 그 97년도에 이 왕동장이 중국 돈으로 6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요 심장이 쫄깃쫄깃해나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자 러바는 이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으며 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어르신, 사실 우리 노름판에도 이 돈이 엄청 많은 대사업가들이 오십니다. 하지만 워낙에 다 귀하신 분이라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죠. 어떻게 제가 다 연락해서 이 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지만 왕동장은 시큰둥해 하는데, 큰 판, 뭐라 개뿔 같은 큰 판이야. 저번에 보니까 너희네 판에 이 15만 위에는 있고 오줌을 찔찔 지르는 놈들도 다 있던데? 너가 만약 큰 판을 만들어 놓으면 내 얘기할게. 이 판 돈은 무제한으로 걸어놓고 한 판에 몇 억씩 나들어도 내 왕동장이 된다. 응? 너 러바라고 했던가? 저번에 보니 애가 참 태도가 괜찮던데, 너가 만약 판만 있으면 이 형이 무조건 가서 면제도 준다. 그러자 예 어르신, 그럼 저 약속을 잡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러바는 또 답답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박 큰 손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큰 판을 만드냐고요. 하얼빈에 이 왕동장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노름을 할 수 있는 큰 손이 어디 있겠냐고요. 또한 뭐 조금 비슷한 놈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그러한 거물이 자신이요 자그마한 하우스로 와주겠냐고요. 하지만 이 왕동장을 그냥 놓치기는 싫고, 그럼 어쩌죠? 그렇게 한참 동안 이 골머리를 썩이던 러바의 머릿속에 한 가지 장괴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러바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 먼저 그 러바가 어떻게 했었나 보겠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삐리리삐리리 왕동장이 전화가 울리는 거였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제가 큰 판을 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3명인데 어르신만 오시면 금방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동장은 에? 큰 판? 걔네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 놈들인데. 그러자 러바는 예, 다들 큰 사업가들인데 이 몇천만 위의식은 다 있습니다. 에게게게게게게 고작 몇천만 위에? 이 총 재산이 내 1년 수입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놈들과 내 어떻게 같이 노니? 안 가. 그러자 러바는 어르신, 요 몇 분이 비록 재산은 어르신과 못 비기겠지만 이 하지만 노름에서는 화끈하게 놉니다. 이 몇백만 위씩 나드는 거는 눈도 깜빡 안 난다니까요. 그래? 그러자 이 하루에 몇백만 위씩 나드는 것도 비록 화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그냥 심심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낫겠죠. 이놈들도 없으면 그 다른 놈들은 더더욱 쪼무레기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알았다, 그럼 내가 갈게. 그렇게 왕동장은 운전기사 한 명만 데리고 또 그 지하 도박장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도박장은 위가 호텔이고 이 지하에서 가만히 운영을 하고 있는 지하 도박장인데, 그렇게 요 키 150이나 될까마까한 똥똥한 왕동장이 우쭐우쭐거리며 안으로 척 들어가자 이 러바가 반기는 거였다는데, 어서오세요 어르신, 제가 먼저 소개를 좀. 이분은 부동산을 크게 하시는 황 사장이고 이분은 이 모래 장사를 아주 또 크게 하는 리 사장이랍니다. 그리고 저분은 이 양계장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는데 하얼빈에서 우리가 먹는 계란은 거의 다 그쪽에서 나온다고 얘기해도 되죠. 네, 하지만 왕동장은 썩소만 짓는데 그래야 근데 다들 나를 아는가? 그 하얼빈 기계공장 하지대니 내게다. 그러자 이놈들은 다들 엄지손가락을 척척 빼들면서 잘 알고 있다고 죽여 세워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게임 룰은 어때요? 왕룡장이 판에 척 앉자 그제야 다른 놈들도 앉았고 이 곁에서 러바가 설명하는데, 어르신, 판돈이 최저 만 위엔이고 이 제일 크게는 10만 위엔이 한 개입니다. 자, 이분들 형편에 맞게 한 개를 좀 넣어주세요 어르신. 그러자 뭐야? 최대 한계도 있어? 여기서 최대 한계란 이런 건데, 만약 판돈은 만 위엔부터 시작했는데 다음 사람이 2만 위엔으로 올린다? 그럼 계속해서 가겠으면 2만 위엔을 내고 가고 아니면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판돈을 올리는 걸 10만 위엔을 한계로 하고 더 이상은 못 오르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 한계가 없으면 이 판이 끝도 없이 커지거든요. 왕동장은 당연히 최대 한계가 없이 이 쭉쭉 올라가는 걸 좋아하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요 피라미드의 주머니 사정을 좀 봐줘서 적당하게 좀 놀아줘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네, 이 왕룡장 앞에의 도박판은 바로 그를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러바의 생각은요, 하얼빈에 그만한 큰 손이 없어? 아니 없으면 만들어내면 될 게 아니겠냐고요. 왕룡장 저놈이 요 이틀 동안 노름질을 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뭐 기술은 별로 없고 이 맨날 지 마음대로 막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놈이 작은 판에서도 이틀에 60만 위엔을 때운 거겠죠. 그러면 요 진정한 타짜를 모실 순 없어도 요 노름질을 잘하는 선수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선수 3명을 불러 판을 만들어서 이 왕룡장이 따면 내가 내고 이 놈이 이르면 내가 그걸 다 먹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선수들은 그냥 하루에 만 위씩만 줘도 감지덕지 하겠죠. 그래, 한번 해보자. 올해 장사도 안 돼서 10만 위엔도 못 벌었는데 이 연말에 한건 톡톡히 해야지. 이 러바는 그야말로 담력도 컸다는데 그 하얼빈의 노름판에서 누가 왕룡장을 모르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생각을 했었다가 막상 감히 실현을 못한 놈들도 수두룩 하겠는데 왜냐고요? 그 왕룡장이 뒤에 누가 있었죠? 전에는 흑사회 대부 처스가 뒤를 지켜주더니 그 처스가 총살 맞은 뒤에는 요즘에 또 누가 있죠? 이 하얼빈 빈의 강바지들이 수학기라고 불리는 쪼웨난이 뒤를 봐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바닥에서 쪼웨난이 위치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근데 그러한 왕룡장한테 수작을 부린다? 목숨이 몇 개 정도는 되어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왕룡장은 도박판에 앉았고 또 이틀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러바가 이 눈치를 슬슬 보다가 묻는데 어르신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그러자 하! 왕룡장이 아주 싱글벙글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재미를 좀 봤다. 좀 봤어 그래. 예, 재미를 봤다고요? 혹시 어르신 땄나요? 만약 왕룡장이 돈을 따게 되면 그 돈은 다 이 러바가 떼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조금, 아주 조금 떼웠다. 뭐 한 400만 위엔쯤 되려나? 예. 얼마라고요? 네 여러분, 이틀 만에 400만 위엔을 떼우다니. 러바 이놈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그 판에서 수수료를 조금씩 챙기는데 1년에 100만 위엔도 못 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해에 손님들도 없어서 10만 위엔도 못 벌었는데 요 이틀 만에 400만 위엔이요? 그리고 이 왕룡장이 금방 뭐라고 했죠? 조금, 아주 조금만 잃은 게 400만 위엔이라고. 순간 러바 이놈은 아주 그냥 훨훨 날아다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도로 나아가면 이 왕룡장한테서 천만 위에, 이천만 위에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왜냐면 이 왕룡장이란 놈이 지금 돈을 400만 위에는 잃었는데도 해서는 재밌다야, 좋다야 하면서 즐겼으니 말입니다. 러바야, 그럼 니 일을 봐라. 내는 좀 더 즐겨야겠다. 예예, 어르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그렇게 왕룡장이 또 다시 룸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도박장 앞에는 벤츠 다섯 대가 붕 하고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차량 문이 찰컹찰컹 열리면서 이 내리는 이놈들은 다들 시꺼먼 양복들을 쫙 차려입은 건달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떠한 건달 놈들이 이 노름판으로 놀러 오면서도 이렇듯 위풍당당하게 하고 다닐 수 있죠? 네, 그 서판 구역에서 이렇게 폼나게 잘 나가는 게 왕주인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 왕주인과 이 러바 는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 어이 브라더, 어떻게 장사 잘 되나? 이 형이 널 보러 왔다. 그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안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 러바가 또 흥얼흥얼 거리는데 야, 1년 내내 손님이 없고 이 장사가 별로였었는데 그래도 나를 이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야. 그러자 왕주인은 왜? 요즘 좀 어떻게 달달하야? 네, 이 러바라는 별명은요, 이놈이 요 입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싸내답게 꾹 참지를 못하고 맨날 재잘재잘 거리고 싶어 했으니 말입니다. 왕주인아, 너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 요 며칠에 글쎄 이 대왕 오징어 한 마리가 제 발로 찾아온 게 아니겠니? 하하하. 이틀 동안 400만 위엔을 잃고도 좋다고 아직도 했어해 한다야. 그러자 이 하얼빈에 그러한 큰 손이 있었어? 그래, 그게 누군데? 왕주인도 궁금해 났다는데 왜냐면 어차피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간 놈이 이곳 하얼빈에는 그냥 그 몇 명밖에 없었으니 말이었죠. 너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다. 하지대니 왕룡장 말이다. 뭐?
왕동장? 그러자 왕주인은 갸우뚱해 하는데, 왜냐면 이 왕동장이 웬만한 노름판에는 얼씬도 안 해서 그 자신이 카지노에도 이 시시하다고 안 오는 놈이었으니 말이었죠. 너희 이 자그마한 노름판에 왕동장이랑 게임이 되는 건물이 있니? 너희놈 설마? 네, 왕주인도 이러한 수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다, 내 선수 3명을 불렀지. 근데 이 현금이 아주 그냥 큰 여행용 가방째로 쭉쭉 들어오는 게 아니겠니?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한 달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럼 한 2천만 위엔 정도는 문제 없을 거다. 놈이 만약 우리 쪽이 실증 나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내 너희 카지노를 소개할게. 그러니 너도 빨리 선수들을 섭외해놔라. 그러자 너 이놈이 너 대체 모가지가 몇 개야? 그러자 라오바가 조용히 얘기하라고 쉬쉬 거리는데, 뭐야, 왕동장이 지금 여기 있어? 그러자 라오바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대답하는데, 지금 저쪽 룸에서 이 내한테 돈을 막 받쳐대고 있다. 그러자 왕주인이 이 다짜고짜 벌떠덕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라도 왕동장이 자신이 이놈이랑 함께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이것들이 한패가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자신이 자기까지 부랴부랴 오른 왕주인은 그제야 러바를 잠깐 타라고 하고는 한마디 해주는데, 러바야, 니 대체 목숨이 몇 개야? 어? 너 저 왕동장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니? 바로 지금 하얼빈이 강바즈 쪼웨난이 뒤를 봐주고 있어. 내 비록 쪼웨난과 의형제 사이지만 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말이다. 너 빨리 스톱해라. 아니면 너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질 거야. 그러면 말이죠, 이 일은 과연 왕주인 때문에 일어나게 될까요? 아니면 다음 또 뭔가가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